펜더 때 스트레더 때 유기어 때 네 이렇게 유명한 CM송을 한번 대체해봤습니다. 줄게 오죽이나 없으면 오죽 이렇게, 네. 이렇게 하겠다. 아 유기어 때 옛날 쪽 유기어 때 약간 이런 느낌이야. Gear Times. 네, 펜더 커스텀 샵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펜더 커스텀샵 오늘은 4대를 연속으로 해볼 건데요. 미리 오늘 우리가 어떤 기어를 할지 한번 살펴보자면 6위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랠리 모델을 할 거예요. 오늘입니다. 페이디드 에이지드 소닉볼로 오버 3톤 선버스트 그거죠. 이제 그 안에 뭔 색깔이 있고 위에 덧칠 한 다음에 렐릭한 거. 이게 더 비쌉니다. 네. 색상 옵션 자체가. 그리고 다음 시간에 6구입니다. 6구. 6구는 정말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6구 스트랩. 이건 전이맨 렐릭이고요. 에이지드 오. 퍼플 스파클입니다. 그리고 제프 백 시그니처가 나오네요. 올림픽 화이트. 어허. 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오사입니다. 오사 스트라토캐스터 NOS 와이드 페이드 투톤 선버스트까지. 가격은 오늘 게 제일 비싸네요. 988만원. 거의 뭐 1000만원 돈인데. 야, 굉장합니다. 오. 다음 시간도 900이 넘고요. 그러면 이거 6.2인데 최근에 했던 6.2 먼저 한번 복습해 볼게요. 스쿼드로 했던 건 그래도 다행히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짜잔. 2021년도에 하나 했었던 2021 리미티드 에디션 6.2 본톤. 본톤. 네. 네. 골성이죠, 골성. 골성. 네. 네. 본톤 스트라토캐스터 렐릭이 80점이었고요. 이건 페이디드 에이지드 시폼 그린이었어요. 57보다 빨리 40초. 네. 57과 62의 중간이 있었네. 뭐 이러면서. 왜냐면 이제 6인데 본톤이 나오다 보니까 네, 뭔가 약간 그 중간 영역의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기타였고요. 그리고 2023년 얼마 전에 12월에 있었네요. 이거는 900만원 이것도 넘었었어요. 헤비렐링 모델 80점이었고요. 까도 우러나는 양파 같은 기타. 까양기. 까양기. 네, 저는 들장미. 50년대에 야성미가 섞여 있다. 지금 보면 최근에 나왔던 6.2가 전부 다 본톤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6.2에다가 50년대 감성이 조금씩 섞여 있는 그런 사운드 매력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기어는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뭐 헤비에이지드에다가 헤비랠리에다가 가격도 비싸고 이건 바로 프로파일링 진행해 봐야 되겠죠? 아, 그렇습니까? 네. 누가 썼나요? 지금 거의 냄새 파일링으로. 네. 네. 이게 약간 달콤한 냄새가 나네. 야, 초콜릿 냄새 나고요. 제과점 쪽이에요. 제과점 쪽. 네. 네, 제과점. 제과점 쪽. 네, 찰리의 초콜릿 공장 쪽이에요. 아, 찰리의 네, 초콜릿 네. 공장 쪽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달콤한 냄새도 나고. 네. 이 색깔의 초콜릿을 만들려고 막 노력을 했나 봐요. 아. 불에도 넣어봤다가 막 오븐에도 넣어봤다가. 그렇군요. 아주 달콤하고. 로즈우드도 왕창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네. 슬라브 형태로 그렇습니다. 로즈우드 왕창 들어가 있고요. 약간 그 달달한 느낌을 느낌의... 내기 위해서 초콜릿 네. 공장에서 찰리가 치던 네, 기타. 찰리가 치던 기타. 아, 알겠습니다. 네. 찰리와 초콜릿 공장 네. 기타. 그 3톤 선버스트가 되게 넓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네. 저쪽에 이게 그 뭐뭐 무슨 색 오버 3톤 선버스트를 했을 때 네. 3톤 선버스트가 살짝만 보이면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살짝만 보이면 약간 돈은 돈대로 비싼데 약간 그 오버 3톤 선버스트의 보람도 조금 없는 데다가 약간 때탄 것처럼 보이는데 아예 이거는 확 드러나 있고 이쪽도 확 보이니까 아 이게 제대로 3톤 선버스트 네. 위에다 발랐구나. 이게 저런 부분 없이 이런 데만 보이면 때탄 것 같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저거는 확실하게 3톤 선버스트가 밑에 존재한다라는 그런 거를 잘 보여주는 정도의 렐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988만원이고요. Made in USA이고요. 네, 전장 98.5cm, 무게는 3.3kg, 두께는 44+2mm입니다. 12프렛 뒷둘레는 79mm,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더의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쿼터손 메이플렉에 60s 스타일 오벌 C쉐입 넥이 들어가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에 본넛, 플랫 라미네이티드, 네. 로즈우드, 지판이 올라가서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두툼한 네. 로즈우드 함량을 느끼실 수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레스는 21 점보 6100 프레스입니다. 커스텀샵 핸드마운드 6063 스트랩 픽업에 가운데 픽업 돌아가 있고요. 원볼륨 투톤, 빈티지 모디파이드, 넘버2 와이어링, 톤 세이버 블리드, 5A 픽업 셀렉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까지 스펙 다 살펴봤고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펜더 앰프고요.
이거 한 줄 평 또 뭐라고 줄까 이거 너무 많이 해갖고. 어우 좋네요. 이거 단단하고. 좋다. 2단이고요. 저출력, 야 마샬이고요. 아이고 좋다. 네. 아이고 잘 만들었다. 이거는 좀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최근에 했었던 두 개가 자꾸 그 50년대랑 좀 섞여서 들렸다면 얘는 오랜만에 그냥 60년대. 예. 네. 6이에요. 듀얼리스트고요. 60스트랩. 야 레드라이브요. 좋습니다. 아유 대단히 좋습니다 진짜. 자 코러스도 좀 우리 연결해서. 마샬 게인. 야 마샬 풀 게인. 오 굿. 좋습니다.
좋다. 좋습니다. 아, 유기다운 사운드 잘 그렇죠. 들어봤고요. 예. 바로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습니다. 네, 한줄평 선생님부터 바로 드릴게요. 오랜만에 듣는 유기 소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유기 소리 알겠습니다. 저는 한줄평을 주기 전에 하나 확인해야 할게 있습니다. 혼자 때 둘이 어때 셋이 어때 이게 유기 어때 송인데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팬더 어때 스트레더 어때 유기 어때 이렇게 아, 네. 좋네요. 아. 네, 유기 어때 유기 어때 네, 요기 어때 대신 유기 어때 네. 유기 어때 이게 줄 게 없다는 얘기죠? 네. 이거 뭘 줘요? 팬더 어때 스트레더 어때 유기 어때 네 이렇게 네, 유명한 CM송을 한번 대체해봤습니다. 줄 게 오죽이나 없으면 이렇게, 네.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유기 어떠십니까? 유기 네. 어때 네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야 그럼 다음번에도 그렇게 하자. 육구 어때? 육구 어때? 오사 어때? 아 유기 어때? 옛날 옛적 유기 어때? 약간 이런 느낌이야.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9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0, 평균은 79.5. 요즘은 이제 커스텀샵 가격들 때문에 80점 넘는 게 예전만큼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빡빡해요. 간신히 넘을 정도. 혹은 약간 모자랄 정도. 79.5. 600만 원대였으면 한 14 이렇게 받을 텐데. 600만 원대 지금 600만 원으로 나온다 그러면 16입니다. 16. 네. 그럼 1등인데. 가성비 너무 좋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9입니다. 69. 아, 근데 퍼플 냄새가 나면서 네. 이렇게 지미 핸드릭스를 부르는 것 같네요. 퍼플 스파클. 네. 네. 좋습니다. 922만 원짜리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 타임스.